다루시는디? 그 지대로 하셨는디? 아니 근데 선생님이 싸움을 제가 좀 연습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부르시네 이번에는. 예, 그게 그렇게도 예, 약간 옛날 2년, 예. 네. 그 그게 분명코 보미로구나. 아, 그런 데서 보미 네. 분명코 보미로구나. 분명코 보미로구나. 너 하고 정춘 일런이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낮게 낮게 예, 그렇게 약간씩 예, 대동소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 저산 그렇지 꽃이 피니 꽃이 피니 꽃이 피니 꽃을 꼭 집어서 탁 던져줘.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시작.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신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언제 청춘 일러니 나도 어제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오늘 백발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시작.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유건들 쓸 때가 있느냐. 반유건들 쓸 때가 있느냐. 그렇지? 한 번 더. 제가 배운 거하고 조금씩. 그 봐, 조금씩 같으면서도 틀리지?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 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언제 청춘 일년이 오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유건들 쓸 때가 있느냐. 자, 두 분, 자, 남성 회원님들만 해봐. 가가 합이죠. 뭐 속절없이 가. 가가 합이냐고. 예, 네, 맞아요. 예, 어디가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가가 합이라고. 어, 가버렸으니 가가 합이요. 가버렸으니 자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우리는 낮게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슬슬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년이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있느냐. 저 파우님 반규 건둘 쓸 때가 있느냐 시작. 반규 건둘 쓸 때가 있느냐. 그렇지. 쓸 때가 있느냐. 그렇게. 쓸 때가 있느냐 그쵸 같은 음이야. 개인 교수 받고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쓸 때가 바로 내려버려. 그렇지. 이제 됐어. 쓸 때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돼. 쓸 때가 바로 내려버려. 응. 쓸 때가 있느냐. 이렇게. 쓸 때가 있느냐. 제대로 해야. 예, 하나를 내도. 인픽들을 줘서. 예. 쓸 때가. 자,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뒤에 이제 좀 가속을 붙여서 이제 확 나갈 화끈하게 나가줄 테니까는 여기까지 한번 불러서 놓고 있어 많이 있어 그래요? 예. 이사 이제 꼭 이제 사찰가는 많이 해놨어. 사찰가 많이 해놨어. 엄청 많아. 예, 많은데 오늘 한 것은 옛날 한 것하고 약간 봄이로기는. 약간 낮게요. 고시로 분명코 그 조금씩 이산저산 배운 것도 조금씩 이산저산 꽃이 아 그 톤이 좋네요. 아주 분명 이산 봄이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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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건 만원. 잘하신다. 세상사 슬슬 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건들 쓸 때가 있느냐. 쓸 때가로 내려보시면 왔다가 그렇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불안해도 제절 제절 개를 꼭 피게지 간든 광국 달풍도 어떻고 가을이 가도 겨울이 돌아오면 남고한 적은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살백 전지개백 온지 모두
그와 백반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더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어려워라. 우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마디로 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하면은 단 사십 부모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부망산 추억이로구나. 사후에 반반 진수는 불효생년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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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닮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국곡 두시 거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경계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나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들거리고 놀아보세요. 틀렸죠? 좀 조금씩, 틀려. 조금씩 틀리고 조금씩 틀려. 다 그래요. 네. 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은 다 원한이 없어. 다 그래. 틀려. 틀려. 틀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맞추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저 이걸로 맞춰서 배워야 돼. 네. 그 약간 틀린 거를 여기서 바꿔서 다 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고정되면은 여기서 이제 할 때 합창할 때 이제 틀려. 틀리고 합창도 해야 돼. 또 나중에 발표할 때도 전부 다 안 맞아 갖고 이제 혼자 이제 또 요상한 소리 나니까 맞춰야 돼. 안 맞추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아. 불협화음 생겨서.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 제가 한번 호남가 배울 때 선생님한테 맞추느라고 내심 말을 안 했지만. 아, 그럼요. 나가 죄를 여러 죄를 배워갖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동네에서 배워가지고 그게 완전히 이상해. 좀 그 약간씩 다르더라고. 달라. 네, 근데 그놈은 맞추느라고. 선생님들마다 다르더라고. 아니 유튜브에 보면은 사철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달라요. 조금씩 틀려. 어. 그리고 강사제 거를 해도 틀려. 이게 악보가 없으니까. 네, 사철가 이게 내용이 너무 좋네. 네. 너무 좋은 네. 그 내용 좋죠. 사철이 불효 어른 놈 가다냐 구경. 기가 막히는. 예. 아이다. 다 오른 말 많이. 안 말로 너무 좋. 근데 아 우리 미산 쌤은 서울 찾아니 많이 오셨네. 선생님 거죠. 사업 걸로 많이 주. 아 그 보니까 기어. 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시네. 다른 째로 하면은 또 조금 그럼 이제 고치려면 조금 고생하는 선생님 네. 걸로 연습했는데 선생님 것도 옛날 형거다 오늘은 네, 조금 또 다르죠. 약간 틀려. 그렇죠. 약간 음이 네, 약간씩. 맞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 사철가 선생님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사실 네. 그거 듣고 여기 온 건데. 아니 사철가를 그래도 잘하시네. 잘하시고 막. 아니 제가 3개월 동안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 이상 저 3개월 배운 거 치고는 살짝 모르던 척 잘하시고 3개월 사철가 3개월 배웠대요. 아니야 돌아 이런 데서 문화센터 3개월이가 그만큼 잘하지 못해. 달라요. 그러니까 키로 계속 기성량으로만 했는데. 예. 그럼.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